또 비가 와. 뭐지? 어디지? 어디야? 막그 해병대 오바를 그. 오야. 오랜만이에요. 아니 몸이 더 다 부져졌어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예, 어서 안녕하세요. 오세요. 예. 나 저런 데 가면 너무 좋아. 군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명품관 같은 곳이죠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아, 이 마크사라는 데가 그런 데구나. 그렇죠.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미션인 만큼 해병대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가기 위해서 명찰을 가슴팍에 새기러 갔습니다. 명찰을 가슴팍에 새기러. 지금 바느질 하나 봐요 이제. 야 이게 얼마냐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자크 밑에 그 라인에다 맞추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? 여기 이쪽에 자크 이렇게 밑에 라인. 네. 해병대 죽어서도 오하열을 맞춘. 자 오하열을 또 맞춰야죠. 빨간 명찰입니다. 새기면서 처음 입대할 때 휘장 받으려고 할 때 생각하자. 그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서 체력적인 한계도 본인이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도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찰이기 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한 이 명찰은 가질 수 없다. 안 떨어지게 막아주십시오. 옷이 찢어져도 돈 안 찢어져. 와 사장님도 이 해병대 말미야. 옷은 찢어져도 이거. 옷은 찢어져도 돈 안 찢어져. 죽어도 이름을 남기는 게 명찰인데. 야 이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가슴하게 지금 받는 겁니다. 해병대 그 저거죠. 시그니처 뭐죠? 빨간색.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긴다는 것 자체가. 해병대 예비역이나 현역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무게감이 좀 느껴졌습니다. 아, 뭔가 이 전에 미션을 보는 때랑 느낌이 틀린데. 맞아, 느낌 많이 다를 거야. 아, 저 명찰이 생기니까 확실히 경건해져요. 다른 팀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저희 이 자부심 있는 명찰이니까 어쨌든 이 명찰에 부끄럽지 않게 중국각으로 하자. 김동현 씨, 네. 좀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르죠? 예. 네. 전 이 빨간 명찰. 와, 가져갔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저희 이거 지갑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. 진짜요?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. 예, 예. 네? 원스, 원스 마린, 포레버 마린. 뭐? 예. 원스 마린, 포레버 마린. 이 해병대는 유일하게 이 빨간 명찰을 달고 예, 싸우죠.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핏빛으로 물들었다, 뭐 이런 의미예요, 지금. 아, 맞습니다. 예.